마비. 어디야? 이거 뭐냐? 그냥 도넛, 이모. 도넛. 오, 옷. 너무, 오늘 너무 예쁜데. 신발이, 야, 롱타오가 이게 뭐니? 안녕하십니까. 금순입니다. 오늘 조금 멋을 좀 부렸는데 적응이 안 되네요. 카메라 보고. 왜 그러냐면 시골 축제인데 물소 이렇게 예쁘게 관리 잘해서 1등하면 뭐 상금 주고 이런 페스티벌인데 장모님 또 부자 친구분들이 많아요. 부자 친구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위인데 또 거지같이 또 하고 가면 다 부자분들인데 좀 그래서 오늘 조금은 멋을 부려봤으니까 뭐 이렇게 좀 잘 봐주시고 저도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네, 안녕. 안녕. 가이 안녕. 치앙마이 축제 엄청 많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 치앙마이 많이 왔어요. 지금 치앙마이 길이 막혀요. 맞아, 진짜 방콕이랑 똑같아.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장모님 그냥 혹시 저기에다가 소 싣고 오는 거야? 아 이거 화장실이야? 아, 난 여기다가 소 싣고 오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이야? 야, 이모 만나러 갑니다. 예전 영상을 저희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모 남편이 부자예요. 시골 파야오에서 부자라 여기 소를 관리해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또 응원 겸 또 체험 겸 왔습니다. 이모부터 좀 만나야 되는데 지금 도넛. 여기 엄마 친구분. 아.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 사디카. 이 소가 봐. 코끼리만 안 돼, 소가? 와, 이거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진짜 커요. 3억 6천 9백만 원. 그래, 안 팔아요. 다른 사람 이 가격 사고 싶은데 그래. 안 팔아? 와, 씨. 팬클럽 많아요. 미쳤다 얘. 우리보다 팬클럽 많아. 아니 나보다 오빠보다 몸값이 더 비싼데? 진짜 유명하신 분 아니야? 엄마 유명해요. 친구? 여기. 와, 아니 티셔츠까지 있어. 브랜드까지. 여기 티셔츠 파는데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네. 모닝커피 또 한 잔 먹어줘야 되니까 여기 옛날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우리 처제하고 넷. 가이는 코코아. 역시 코코아 진짜 맛있대요. 진짜? 이거 옛날 스타일. 진짜 맛있겠다. 딱 봐. 색깔이. 아, 태국 커피는 다 맛있는 것 같아. 옛날 스타일이라니까 한번 먹어볼게. 맛있다. 알로 엠마. 서바이디 마이. 우리 도넛 남편입니다. 파야오 부자, 시골 부자. 아, 소 샤워하러 갔구나. 이야, 시원하겠다. 얘가 이제 가이 이모 남편 소입니다. 귀여워요. 야, 얘는 오, 딱 진짜 소네. 예쁘네. 맞아. 아담하니.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시원하지? 안 무서워. 정말요? 만져봐, 머리. 처음 인생. 또 처음 인생이야? 그래도 만져봐. 살살. 살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모 남편 소 경기입니다.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마비. 어디야? 도넛, 이모. 도넛. 둘째 아들입니다. 아니. 야, 도넛 왜 이렇게 오늘 예쁘게 하고 왔어? 여기는 그 물소 보고 그리고 키도 보고 그 몸에 몇 킬로그램 보고 그리고 얼마나 예뻐요? 꼬리? 꼬리 맞아? 꼬리로 보고
다 봐요. 다 보고 이제 제일 예쁘게. 예쁘고 뭐 키도 딱 적당하고 몸무게도 그래서 1등해서 상금 주는 거야? 돈도 주고 그리고 그 트로피. 아, 야. 이모 남편 차례가 아직 아닌가 봐. 동원하고. 너나 너 옷. 너 오늘 너무 예쁜데 신발이 야 롱타오가 이게 뭐니? 근데 오빠 제일 궁금한 게 도넛하고 이는 파야오 살잖아. 쟤를 어떻게 데려온 거야? 근차 데려와요. 근차에 싣고 왔어? 아 진짜 대단하다. 아, 저 엄청 무거워 보여. 아 역시 우리도 소나 키울래? 이거랑 어 저런 거? 비싸요. 비싸? 잘 관리하면은 3억 되지 않을까? 아 네, 맨날 너무 비싸요. 집 살 수 너무... 있어요. 아... 우리 그런 근처는 없어요. 오 오빠만 믿어. 오빠 좀 땡겨볼게. 이 몇 등 할 것 같아? 5위. 5위에도 상 줘. 5일까지? 응, 5일까지. 저거 키우는데 힘들어? 힘들었어? 되게? 누나 이거. 누나 이거. 저거 얼마에 산 거야? 쓱마바바에. 만. 100만 바. 100만 바서 샀어? 부자는 다르다. 역시 시골에서 벤츠 타고 다니는 우리 이는 다르네. 이 소 몇 등 할 것 같아요? 6등네. 5등 안에 들 거라고. 5등 안에. 내일라 내 협의. 와 10 10이 안에 들었어? 오 이제 10마리 남았습니다. 여기 안에서 또 5명 쳐내고 2명 쳐내고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걸어서 쇼를 합니다. 우리 도넛 남편 거. 어우. 와, 멋있어. 멋있다. 지금 도넛 남편 소가 1등 아니면 2등 발표 전입니다. 오. 1등, 2등. 우리 2등. 아, 2등. 야, 아쉽다. 2등 했습니다. 2등. 야. 2등도 잘한 거지. 여기 팀들이네. 우리 이랑 시상식도 찍어야지. 이야 잘했어. 시상식입니다. 시상식. 결국엔 장모님의 힘으로 티셔츠를 이야 무료로 반팔 하나 긴팔 하나. 반팔. 이야 트로피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차는 부자라서 벤츠 타고 다니네. 시골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태국은.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응원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주위에 또 야시장 같은 게 열려 있어가지고 축제라 여기서 밥을 먹고 계란? 이건 뭐야? 묵빙. 묵빙? 아 이것도 하는 거지. 아 배고파. 이야 어묵. 태국 어묵. 맛있겠다. 배고파 배고파. 파타이도 있네. 파타이. 와 이거 먹어봐야 돼? 태국 계란찜? 태국 계란찜.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거도 맛있어. 이거? 먹어볼까요? 이건 뭐야? 이름이? 팟미. 팟미. 아이는 꼭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삽니다. 무조건. 오 오늘은 아까 태국 계란찜 카우소이. 이거는 카놈찜 볶음. 볶음 된 거. 카우소이는 근데 꼭 먹어야 되잖아 치앙마이 오면. 그치? 카놈찜하고 카우소이 요거는 꼭 먹어야 돼. 태국 계란찜. 자 할머니의 계란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만 먹어요? 이 향이 올라오니까 더 맛있다. 바나나 앱이지? 바나나 앱. 너무 맛있다. 카놈찜 볶음. 제가 카놈찜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많이 만들었어요. 아 진짜?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좋아해요.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이 어때요? 좀 달달하면서 팟타이 좀 비슷한 거 같으면서 한국 사람 팟타이 좋아하거든? 이거 꼭 드셔야 돼. 이거 이름이 뭐라고? 팟카놈찜. 와. 카오소이. 카오소이. 와, 진짜 저도 오랜만에 먹습니다. 이게 코코넛 들어간 거잖아. 코코넛 우유가 들어간 거라 처음에는 뭐야, 우유를 왜 넣어? 이래서 안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와, 진짜 맛있더라고. 그냥 다 맛있어, 진짜. 치앙마이. 이거는 태국 리조트. 오빠 먹어봐요. 이것도 먹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근데 보통 먹을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아, 괜찮아? 젤리 아니야? 약간 젤리 같은데. 단짠 단짠이네. 달고 짜고, 달고 짜고, 단짠 단짠. 근데 이거 나무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이거는 코코넛 우유예요. 이 재질 진짜 오빠가 좋아하는 거야. 편해요? 래시가드 그 약간 그 아실 거야. 수영복 재질인데 오빠 매일 입을 것 같아 이거. 정말요? 진짜 너무 좋아. 오빠 결심했어. 소 사자. 어디 돈 어디요? 오빠가 좀 힘 좀 써볼게. 빌려 돈. 누가 챙겨요? 오빠요? 아니 요시 잘하잖아. 요시 동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게 달라요. 강아지하고 물소는 달라요. 이렇게 뿔도 좀 깎고 발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이렇게. 왜 하고. 웃어요? 요시가 그런 거 잘해. 오빠는 그런데 잘해요. 그래서 오빠는... 믿어요. 아무튼 오늘도 진짜 장모님 덕에 시골 부자들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부자네. 어마어마하게. 가인 어땠어? 오늘 보니까 처음 봤어? 가인도? 처음 봤다. 어때? 처음 그렇게 물소 가까운 보고 그리고 진짜 멋있어요. 그거 우리 가까운 그 소 진짜 멋있더라. 멋있어. 걸어서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그 오늘 2등 했잖아. 축하해요. 이 진짜 축하하고. 처음. 처음 나갔는데. 그리고 이겼어. 2등 진짜 5등 생각했는데 2등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1등 꼭. 아무튼 열심히 우리도 소 키워보자. 화이팅.